저는 오늘 우리 정치가 이제 국민의 삶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못된 제도와 관행 모두 바로 잡겠습니다. 정치가 실망스럽다 해도 정치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정치 쇄신의 목표는 정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복원하고 정치가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당 개혁에 관한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공천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그동안 각 정당이 상향식 공천을 도입했지만 제대로 실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회의원 후보 선출은 여야가 동시에 국민 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겠습니다.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서도 밀실 공천을 없애겠습니다.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일 2개월 전까지, 대통령 후보는 선거일 4개월 전까지는 확정할 것을 법으로 정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부정부패 사유로 재보궐 선거가 발생 시 그 원인 제공자가 재보궐 선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천과 관련해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을 과태료로 물게 하며 공무 담임권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해서 실질적인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윤리위원회를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주어서 건강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국회의 윤리 규범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거구 획정의 자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마 당사자가 아닌 100% 외부 인사에게 맡겨 게리맨더링과 같은 후진적 정치 형태가 나오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체포특권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민주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현재 사문화되고 있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고 장관에게도 부처 및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덕망과 능력이 있다면 여야를 떠나 발탁할 것입니다. 또 기회균등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직 임용의 기회균등과 인권 평등의 공평한 대우를 촉진시키는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가장 강력한 요청 중 하나가 바로 깨끗한 정부입니다. 되풀이되는 부패의 고리를 이번에는 끊어야 합니다. 특별 감찰관제를 도입해서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겠습니다.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조사권도 부여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위해 상설 특검검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시한 과제들은 대통령의 의지로 가능한 것도 있지만 법률은 물론 헌법을 개정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저는 개헌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선거용의 정략적 접근이나 내용과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시한부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들에 대해 충분하게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여러분과 함께 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